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뉴스타트에 오셔서 시험이란 것을 배웠습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도 시험을 받았고, 응? 또 뭐 누구도 시험 받았어요? 욥도 시험을 받았고, 예. 우리 사 시험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시험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얘기가 나옵니다. 자, 아무래도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친히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을 다시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고 이 얘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시험하신다. 그것은 사실상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모든 걸 다 뭐예요? 아시는 분이 이 상구라는 놈이 과연 나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과연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을 해봐야 아시는 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모르는 게 있어서 시험을 해보고 재확인하신다는 말은 상식에 어긋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하여튼 이 문제는 조금 이따 완전히 풀죠. 하여튼 그 하나님 구의 이 구약 성경의 이런 말, 곧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신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뭐 오늘날도 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걸로 오해하고 있는 그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도 시대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사도가 제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친히 아무도 뭐예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자, 욥도 하나님이 친히 시험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꾸 하나님이 자기를 뭐예요? 직접 시험한다고 그렇게 불평을 늑두리를 해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야고보는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는, 친히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자, 욕심에 끌린다는 말은 누구에게 끌린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사단에게 끌려가서 욕, 사단이 낚싯밥을 탁 따서 야야 상구야 요거 봐. 요거. 그러면 내가 아, 그 좋네. 욕심. 그래서 사단이 내 마음속에, 악령이 내 마음속에 욕심을 생기게 해서 그래서 자기를 따라와서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빠지게 해서 시험을 준다는 얘기예요. 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시험을 받는 것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뭐요?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우리도 다 욕심 때문에 병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학생들은 1등 하려고 그렇게 밤을 새우다가 결국 우울증에도 걸리고 소화불량에도 걸리고 교장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요즘 교장 선생님 되기가 참 힘든 모양이에요. 그것도 막 학위 박사학위를 따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교사님들이 참가자로 오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그 교장 데리고 그래서 교장 시험은 붙었는데 막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은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욕심 때문에 뭐예요?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하지 말라? 제발 속지를 말라. 무슨 말에?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예요? 좋은 것이다. 좋은 선물. 은사는 선물이죠. 은혜로 주는 선물. 자, 가장 좋은 선물과 선물,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병 줬다가 약 줬다가 약 줬다가 병 줬다가 선물 줬다가 시험 줬다가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오로지 무엇이다?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의 선물만을 주신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병들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병드는 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있는데 나는 그 생명보다 뭐예요? 다른 게 너무 중요해서 그거 따라가다가 병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시험 주시는 분이 직접적으로 친히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잠깐 보여드린 게 있는데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자 예수님이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합니다. 근데 아까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는다. 근데 광야에서 시험 사단이 시험 했잖아요. 그 우리 한국 말은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사단이 시험 준 거를
우리 한국말은 이게 구분을 확실하지 못하게 하지 못하고 사단이 시험을 준 거를 예수님이 시험을 뭐예요? 받았다고 자꾸 그렇게 사단이 시험을 줬다는 말과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는 말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사단이 시험을 줬다는 말이 맞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는 말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 시험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에 뭐요? 넘어가서 시험 받았다는 이런 말이 돼버려요. 예수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안 났어? 안 가서? 안 갔죠.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을 줬으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하죠. 그 유혹을 거부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다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구별 못하면 야고보서와 이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상충이 돼가지고 이게 혼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일관성 있게 쫙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그래서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금식하고 정말 줄이고 계실 때 누가 왔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시험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단이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시험하는 자는 사단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입니다. 근데 구약 이 창세기 22장 아까 보면 하나님이 난데없이 누구를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는 말.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정도 강의를 들었으면 지금까지 들으신 강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시험하시는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욥이 시험 받은 것처럼 그렇죠? 베드로가 시험 받은 것처럼 사단이 뭐예요? 베드로를 시험해 볼 테니까 허락을 해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사단에게 허락을 해 줬으니까 궁극적으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있잖아요. 또. 자, 그것도 그렇게 설명이 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성적 표현,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험에 들더라도, 그것은 사단이 시험한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시험에 빠져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처럼, 아브라함이 실패할 경우에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 넘어진 실패에서 구원하셨듯이 아브라함이 실패할 경우에도 하나님은 전적으로 뭐예요? 그거를 책임지고 아브라함을 다시 책임지고 구원하시려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시험받는 것은 다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다. 이것을 소위 사랑의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상하게 되지만은 감성적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자기 책임으로 돌리겠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자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썼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쓰듯이.
이 글을 모르면 성경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사실 이거를 모르면 성경은 이게 뭐 황당하게 뭐 왔다 갔다 뭐 이랬다 저랬다.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먼저 고민해야 되고 해결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보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성경 보는 눈이 뭐예요? 점점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자, 이제 자, 우리 소영 씨 말대로 사단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고 싶었다. 사단이 베드로를 시험해 보고 싶었다. 왜? 베드로는 수제자가 될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무엇이 될 사람입니까? 믿음의 뭐예요? 조상으로서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사단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뭐요?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증명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사단이 볼 때 아브라함을 몇 번 그 곤경에 빠뜨린 일이 있습니다. 곤경에 빠질 때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넘어졌습니다. 넘어져가지고 그런 얘기가 다 나와요. 그래서 자기 마누라가 사라져. 사라가 너무너무 미인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아브라함이 아주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 여동생이라고 그래요. 마누라를. 왜? 남편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봐. 자기를 죽이고 마누라를 뺏어갈까 봐.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여동생 나 줄 수 없냐? 그래서 줘버려요. 주고 뭐하고 바꿔? 돈하고 바꿉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이 아브라함도 이게 부족한 데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과거에 지금도 사단은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제일 중요한 게 누구요? 아들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입니다. 그 이삭을 하나님이 달라. 라고 하면 하나님보다 이삭이 더 뭐요?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등질 것이다. 라는 것을 내세워서 이제 이삭을 두고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기로 해서 하나님께 사단이 베드로를 뭐 했듯이 청구했듯이 아브라함을 청구했다는 그 영적 배경,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그 모리아 산이라 그럽니다.
이 모리아 산, 그 산, 그 산에 성전이 나중에 세워진 산이고, 그 산에,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산. 거기서, 그래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는 말은 이거 태워서 드리란 말입니다. 그 아들을 뭐요? 불살라서 드리라. 자, 여기 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다 이 말은 전혀 안 나와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에게 직접 뭐요? 경고를 줬습니다. 경고라기보다 주의를 줬어요. 사단이 너를 시험하고 너는 나를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뭐요? 부인할 것이다. 다 가르쳐 줬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자,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태워서 바치면 제사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이것이 사단이 시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닌가를 아브라함이 알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자, 아브라함은 그렇다면, 아하, 이거는 하나님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아니고, 사단이 뭐예요? 나를 시험해보고 싶어서 이런 시험이 나에게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알아야,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근거가 또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브라함은 얘기가 이제 상당히 길어진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백그라운드를 좀 알아야 돼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그 당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아주 호화롭게 흥청망청 살던 나라에서 왔어요. 그 아브라함 그 흥청망청한 호화롭게 사는 그 고향을 등지고 떠난 사람입니다. 한 천 킬로 정도 떠났어요. 그 지역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고 그 지역이 옛날부터 가장 그 메소포타미아 그렇죠 문명의 발상지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문명이 발달하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뭐를 섬기고 있는 때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그, 뭐, 돌, 뭐, 나무 깎아가지고 거기에 색칠하고 그래서 거기서 뭐, 재물을 바치고 뭐, 빌고 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지만은 아브라함은 그거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느 날 저녁에 밤 하나를 보면서 그 뭇별, 여러분 정말 이 우리가 맨날 보면서 살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저는 그게 밤 하늘의 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별을 볼 수 날씨 좀 좋아야 뭐요? 별 하나 둘 근데 별은 실제로 어떻게 해요? 셀 수가 없어요. 이번에 밀포드 사운드로 가면
그 배아를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하와이에서도 별이 잘 안 보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하와이에서 그 별을 보려면 그 마우나 케아로 올라가야 되는데, 네. 빅 아일랜드 거기 이제 13,000피트인가 돼요. 그러니까 하면 아마 4,000m. 백두산보다 뭐요? 백두산보다 거의 두 배. 높이. 이제 거기 가면 이제 그 천문대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별이 꽉. 옛날에는요,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외갓집 마당에서도 보였어. 여름 방학 때 가서, 외갓집 마당에 멍석 깔아놓고, 들어 누워가지고, 아작아작 사과를 먹으면서 와, 그 은하수. 근데 현대인들은 그걸 볼수 없다니까. 왜 우리가 다 오염시켜 놓았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납니다. 나는 더 이상 우상숭배를 못하겠다. 그래서 저 별을 창조하신 저게 별이 그 많은 아름다운 별들이 밤하늘에 있는 걸 보면 그 저절로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누군가가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있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왔어. 그게 여기야. 자, 그러니까 진짜 저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 창조라는 목적이 뭐예요? 돌보시기 위하여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창조하는 것 아닙니까? 아,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 지구상에 누구밖에 없었다? 아브라함밖에 없었으니까 참 하나님은 외로우신 분입니다. 교인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교인이. 아브라함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까지 와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많이 성숙이 됐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지시, 만약 하나님이 진심으로 이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렸다면, 그것은 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시험하고 떠보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 분명하죠. 그렇죠? 이 자식이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성경에서 워낙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사람들이 인내하는 사람, 욥처럼 인내해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해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욥기를 완전히 180도로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 얘기를 이용해서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들을 뭐요?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천국에 가나.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교회에 댕기고 있는 교인들의 마음은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자, 한편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피로 이미 구원 다 했다. 와! 하다가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니 이게 또는 뭐 욥 이렇게 되니 일관성이 전혀 없는 신앙을 가지고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십자가를 믿는다고 해도 또 아브라함 얘기로 돌아가면 어떡해? 아들을 바칠 정도는 돼야지. 그럼 또 그럼 내 구원 못 받았나? 그렇잖아요. 확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믿음이 있을 수가 없죠.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나. 이거 심각하네요. 자, 그럼 이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예요? 자, 3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불태워야 되니까 불을 피워야 될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갔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뭐요? 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아따 아브라함 대단하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렇죠? 아,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자식이라고. 그걸 불태워서 제사 지내러 오니까 장자 거정 다 패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지금 행동이,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 저는. 제가 아브라함의 이 입장이었다면, 장작 태?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거 뭐 고민이 아니요. 고민이요. 그렇죠. 이게 고민이지. 근데 아브라함은 지시대로 멀쩡하게 하는 거야. 그다음 또 봅시다. 그래서 그 모리아산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3일 길이야. 그래서 3일 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 같으면 아침에 일어날 수도 없었을 것 같아. 축 찾아가지고 뭐예요? 초죽음이 돼 있을 거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쪼개 가지고 갔단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런 걸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는 구석이 뭘까요, 여러분? 자. 그 믿는 구석이 뭐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네? 뭐냐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조건적이 아니다. 왜?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조건적이 아니다? 무조건적이다. 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사람들은, 그 우상들이라는 것이 다 무선적이요? 조건적이요. 우상한테 많이 잘 갖다 바치면 우상이 복을, 신이 복을 줄 것이고, 다 그런 무속신앙이야. 근데 아브라함은 이 무속신앙, 조건적 신을 떠난 사람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일로 이사를 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와서 자기만의 신을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쭉 얘기하죠. 근데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도 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조건적 사랑을 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있었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자기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심지어는 뭐예요? 주로 우상신들은 무슨 고기를 좋아했게? 돼지고기. 그래서 돼지 잡아서 돼지가 우수한 재물이었죠. 그래서 돼지 대가리 뭐예요? 놔놓고 절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키우면서 자기 아들 이삭을 키우면서 이제 이삭이 딱 보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항상 무엇으로 제사를 드려? 양으로. 그 왜 저 사람들은 다 돼지를 잡아서 드리는데 우리는 양으로 드립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자기가 믿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게 대해 설명을 한 겁니다. 저 우상 신들은 다 조건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신에게 뭔가를 뭐요? 갖다 바치면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신이지만 이 아빠가, 너희 아빠가 지금 이 아빠를 이끌어내고 이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는 양으로, 어린 양으로 지낸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이 뭐냐? 이 어린 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양고기를 바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양으로, 어린 양으로 제사를 지낼 때는 다 어떻게 지내느냐 하면 그 아브라함이 키우던 양무리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양 중에 가장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양을, 어린 양을 하나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자기 신들에게 돼지고기 대접을 하고 보상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바치고? 자기 아들까지도 바쳐요. 옛날에, 그 옛날에 이런 비가 안 오면 그 신께 뭐도 바쳤어요? 우리 고려 사람들, 신라 사람들이. 네, 처녀까지 바쳤어. 그것도 제일 이쁜 처녀 골라가지고. 그런 이 사단이, 악령들이 가르치는 신은 그런 신이 돼. 철저하게 되죠. 그러니까 섬김을 뭐예요? 받는 신이야. 그러나 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는 신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우리를 섬기려 하는 신이다. 이제 완전히 두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어떻게 하냐면 데리고 와서 그 어린 양의 손을 얹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전부 어린 양에게 뭐예요?
전가시켜. 그렇게 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뭐예요? 해방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주는 사망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돼서 그 어린 양을 제단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뭐예요? 다 떠안으신 등이야. 그거를 칼로 찌릅니다. 찌르면 그 순진한 양이 피를 흘리고 다 죽어요. 그게 이제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라는 거죠. 이 일이 장래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왜 하나님은 이거를 약속하셨다.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약속하셨다. 그거를 교육받는 제사야. 우리가 하나님께, 신에게 와이로 주는 제사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언젠가 와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뭐예요? 죄 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창세전에 하신 약속을 틀림없이 이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제사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요? 네 아들을 태워서 제사. 이거는 말이 돼, 안 돼? 자,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나님 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지시를 할 리가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면 생각하면, 아하, 사단이 나를 뭐예요? 증오했구나. 내가 과연, 아브라함이 과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내가 과연 믿고 있느냐 없느냐. 그러므로 만약 아브라함이 실제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뭐예요? 태워야만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아브라함이라면 그거는 사단의 천국에 어떻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담은 늠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리고 나와 이삭이, 하나님이 나중에 그 재물, 그때 재물은 양일 수도 있고 염소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소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소로 하고, 그래서 보통 사람이 대개 양으로 해서.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과연 하나님이 예수를,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런 것을 정말 믿고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이 이나무 자식 이삭이, 아브라함이 자기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한테 진짜로 갖다 바칠지 안 바칠지, 이놈의 자식 안 바치기만 해봐라, 너는 뭐요? 잘려? 이런 식의 시험을 지금 아브라함이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다면, 만약 아브라함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아, 하나님도 너무하다.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근데 뭐 내 아들을 꼭 이렇게 제물로 바쳐야, 아, 이거 나 골치 아프네. 이랬다가는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이 승리하는 거예요. 봐, 그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눈물 질질 흘리고 그랬으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하! 여기 사단이 개입해 있구나. 그렇죠. 그것을 알고, 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약속하신,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런 요구를 나한테 하실 리가 없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자꾸 충성 얘기로 합니다. 옆 얘기는 뭐예요? 인내. 인내를 주제라고. 욥은 인내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욥은 지 하고 싶은 말 뭐예요? 다 씨부렸어요. 아시겠죠?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보다 뭐예요? 자기 아래로 막 까버리고 그랬어요. 욥이 뭘 인내를 했다고요? 욥 인내한 거요. 사흘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이제를 자세히 연구하면 욥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욥이 3일 후에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게부터 시작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게 뭐 무슨 짓이야 이거?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러니까 생일을 저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주한단 말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왜 태어나게 했냐, 이럴 바에는. 그 암 걸린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해요. 내가 이렇게 암 걸려서 고생할 바에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했냐. 그거를 이제, 그거를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일밖에 안 참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습니다. 아, 여기는 뭘 눈을 들어 라고 했습니다. 눈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 저기 있구나. 제 겉에서는 그 자기 아들 불태울 장소 보고 싶을까? 아니죠, 그렇죠. 저 같아서, 이제 저기도 올라가야 돼. 보기 싫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확실하게? 용감하게? 라는 얘기예요. 그 영어를 보면, Abraham lifted his eyes. 탁 올려봤다.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예, 아브라함이 그 두 데리고 간 두 하인에게 이르되,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뭐예요? 돌아오리라.
우리 한국말은 동사. 자, 예를 들어서 내 혼자 간다도 간답니다. 두 명이 가도 간다요. 다 같아. 백 명이 가도 간다. 다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은요. 혼자 간다 할 때, 혼자, 여기는 온다죠, 온다. 돌아, 뭐요? 오리라. Come back입니다. 그렇죠? 영어 성경에도 컴백이 한 사람이 돌아오든 열 사람이 돌아오든 백 사람이 돌아오든 다 컴백이야. I will come back. We will come back. 다 같은 컴백. 근데 히브리는요? 히브리 말, 이스라엘 말은 동사도 돌아오는 사람이 단수냐? 한 사람이냐? 복수냐에 따라서 동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돌아온다, 컴백이라는 동사가 단수를 썼을까요? 복수 동사를 썼을까요? 아브라함은 복수 동사를 썼습니다. 왜? 복수 동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약 이삭을 불태우고 내려오면 단수동사를 써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수동사를 안 썼다고 복수동사를 썼다고 아시겠죠? 그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저기 올라와서 제물이 될 수 없다? 우리 둘이 다 돌아온다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우상신들처럼, 조건적 신들처럼 제물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분은 뭐요? 아니다. 우리, 내가 믿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그 아들 예수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른 번역을 보면 확실합니다. 여기는 분명히 이렇게 번역. 나와 뭐요? I am. 네, 나와 I am. 네. 그러니까 나하고 또 뭐요? 내 아들 이삭은 돌아온다 그러잖아. 그렇게 번역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데 봅시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어떻게? 함께 돌아오리니. 예, 함께 돌아오리니.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 함께라는 말은, 히브리 말은 없어요. 없지만, 영어에는, 우리 한국말에 복수동사가 없기 때문에, 함께, 우리, 이런 말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도 보면, The lad and I will. And 뭐요? We will come back.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은 벌써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기 전에 이미 뭐요? 우리 아들이 제물이 돼서 죽지 않는다. 그걸 알고라는 말보다 뭐 무슨 말이 어울려요? 믿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사단이 개입돼서 지금 자기가 시험을 청구당해서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가는 거예요. 예. 이거 모르면 설교 내용이 어떻게 돼버려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칠 정도로 충성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그런 설교 듣고 나면 어떡해? 어깨가 막 그 저도 처음에요. 이거를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듣고요. 얼마나 고민했다고.
근데 저는 고민 안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더라고. 뭐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아시겠죠? 그 저는 이게 다 실제적인 얘기니까. 저도 아들 단 하나밖에 없죠. 딸 둘에 아들 하나. 아니, 저 자식은 어떻게? 그러면 이게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얼마나 고민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예요? 들고 파야지. 이게 그런 얘기는 아닐 거야. 십자가하고 맞춰보면 이삭을 갖다 바쳐야 된다는 말은 서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십자가에서 주는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는 내가 대신 뭐요? 모든 죄값을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희는 믿기만 뭐요? 하라는 거야. 크,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저는 저는 이거 발견하고요. We will come back이다. 아브라함이 I will come back 했다면 아브라함은 끝났습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불태우고 하나님께 바치고 나는 이제 할 일을 뭐요? 다 했다. 내 정도만 대락해라. 이 정도가 돼야 천국에 갈 수 있지. 그래 가지고 여러분, 저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구원받은 천국에 가면 무시무시해서 살만 나가서 다 누구 태워 죽이고 온 놈들인데. 자기 아들 태워 죽이고 온 놈들이야. 그 시험에 합격한 놈들이야. 그것은 사단의 천국이다, 이 말이야. 그것은 거짓 천국이다. 아시겠죠?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지. 자, 이 정도만 해도 이 복음이 아니요? 복음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우리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이 무거운 책임의 죄를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주고, 너희가 믿음을 가지면,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대신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쉼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쉼을 성경에서는 안식이라고 합니다. 평안하고 식도 무슨 식이에요? 식도 휴식식입니다. 그래서 휴식, 휴도 쉴 휴자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잘 쉬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여기 딱 중간입니다. 나머지 얘기는 오늘 저녁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